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애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논문으로 입증된 다섯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와 체인을 사용하여 저항곡선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인과 밴드를 사용하여 특정 구간의 부하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은 전반적인 수행능력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근육에 더 다양한 자극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성장과 근력 증가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밴드와 체인을 사용하여 벤치프레스와 스쿼트를 진행하였을 때 더 많은 근력 발전이 관찰되었다고 알려줍니다. 2016년에 또 다른 자료에서는 특히 중상급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중상급자에 해당하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시거나 중량 정체기가 오신 분들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밴드와 체인을 꼭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그룹은 아침 10시 전에, 두 번째 그룹은 오후 6시 이후에 운동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오후에 운동을 진행한 그룹에서 더 많은 근성장을 보였다고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남성 호르몬과 코르티솔 호르몬, 그리고 체내 심부 온도를 비롯하여 근성장과 관련된 생체 리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후 시간대에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동일 시간대 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오후 시간대에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약점 부위를 선행해주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근육이 되었던 대근육이 되었던 선행해준 부위가 후행 부위보다 근성장에 있어 훨씬 더 유리했다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종아리가 약점인 보디빌더들은 메인 하체 운동 전에 비복근 운동을 선행해주고, 전완근이 약점이라면 2두와 3두 운동 전에 전완근 운동을 선행해주는 등 자신의 약점과 우선순위에 따라 운동 순서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체 운동 전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 다음날 스쿼트를 진행했을 때와 성관계 없이 스쿼트를 진행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 성관계 후 스쿼트를 진행했을 때 약 2%가량 수행능력이 감소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1-2%도 굉장히 중요한 원활한 측정 전달에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피할 필요도 없는 분들은. 다섯 번째는 등 운동을 진행할 때 스트랩을 사용해주는 것입니다. 2015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맨손보다 스트랩을 사용했을 때 등과 대퇴근, 그리고 둔근을 비롯한 대근육들의 운동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하였다고 알려줍니다. 몇몇 분들이 이전 영상 댓글에서 둔근과 햄스트링 운동을 하는데 왜 스트랩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셨는데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완근과 악력의 발전을 위해 스트랩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운동 후반부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등과 하체와 같은 대근육들의 발전 이라면 모든 세트들에서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이 근성장과 근력 발달에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헬창이 감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슈퍼카 핸들과 시트에 사용되는 내구성이 좋은 알칸타라 소재의 사용으로 통기성이 매우 좋아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알칸타라 스트랩이 6월 11일 오후 4시에 전 색상 재입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번 빠른 속도로 총 7차례 품절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런칭 기념 25% 할인 이벤트를 7월달까지 연장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칸타라 스트랩은 프릭스라는 문구가 지닌 간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매욕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함께 기능성과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까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움과 기능성 모두 사로잡은 알칸타라 스트랩으로 감성 헬창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더 충분한 물량을 준비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품절되기 전에 내 거 하나, 친구 거 하나 함께 구매해두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